어제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청문회에선 최 선수의 일기장이 공개됐습니다. 일기장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해자 외에 본인을 괴롭힌 선배들이 더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권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은 최숙현 선수가 생전에 쓴 일기장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최 선수는 이미 알려진 김모 감독과 주장 선수, 김도환 선수 외에도 전 경주시청 소속이었던 두 명의 선수 이름을 적었습니다. 원수는 두 명 이상인데 경주시청 선수들이요.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해요. 기억에서도요. 지난 6일 국회에서 가해 혐의를 부인했던 김도환 선수는 같은 자리에서 16일 만에 말을 바꿔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육상훈련 도중에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한 대 가격했습니다. 또 김모 감독과 운동 처방사가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며 자신도 맞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걸려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100개 맞았습니다. 지난 5월 김 감독 앞에서 선수들이 허위 진술서를 강요받았다는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또 최 선수의 동료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주장 선수야말로 처벌 1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기분이 안 좋으면은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행하는 거는 거의 일사맞고요. 꿈에 나오면은 악몽이라고 생각할 만큼 많이 두렵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부모는 청문회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정작 가해의 핵심인 김모 감독과 운동 처방사 주장 선수는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SBS 권종호입니다.